방수 미션을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뭐 명불허전이었죠. 네네. 명불허전 고딘의 엄청나게 사운드가 좋은 먼다이얼, 멀티액 먼다이얼, 아즈텍 레드 색상을 했고요. 네. 아즈텍 레드 색상 이외에도 다양한 예쁜 색상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어제 레드 색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어제 잠깐 빼먹고 안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아즈텍 레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이제 200만원대 초반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오늘 하는 슬림 모델은 좀 비쌉니다. 거의 300 가까운 가격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여기서 오늘 슬림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제 레드에 지난 시간에 했던 레드에 이제 그 스펙을 좀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좀 더 다양한 디테일한 스펙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Nut Width 라고 하죠. 여기 너트 너비. 너트 너비가 지금 48.26mm.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는 클래시컬 클래식이 52mm거든요. 52mm는 굉장히 넓은 그 빨래판의 느낌을 그죠. 주는 거기다가 이제 지판 공유로는 플랫이죠. 완전 0인데 이게 재밌는 게 플랫이 되면 플랫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거의 오목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기한 포인트인데 이게 기본이 52고 저는 이번에 그 서민석 선생님 공방에서 제 거 클래식 기타 맞출 때 저는 51mm를 했어요. 52가 좀 싫어서 조금 줄여서 그런데도 클래식의 그 느낌은 전통적인 느낌은 주고 싶지만 그래도 너무 넓은 건 부담스러워서 51로 했고 50으로 주문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고요. 저는 만약에 하면 50에서 49로 할 것 같아요. 50에서 49.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최대한 전통적인 느낌을 좀 살려보자. 왜냐면 엄지를 걸어야 되니까. 아 맞아요. 엄지 플레이가 52는 손이 커도 꽤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인 계량 형태로 나오는 모델들이 대부분 48 정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48.26이 일반적인 계량형 클래식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이제 ACS 슬림 나일론 그 내추럴 SG를 보면은 처음부터 나와 있죠. 이 슬림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슬림은 1.75715인치의 너트위스를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바로 환산을 해보니까 43.6mm. 이거는 어쿠스틱 기타에서도 요새는 핑거스타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트 넓이가 넓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45mm, 44.5에서 45mm는 보통 핑거스타일 전용, 스트럼 전용은 43mm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의 스트럼 전용에 가까울 만큼 통기타와 거의 흡사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은 핑거스타일 전용으로 46mm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얼마나 이 너트 너비가 좁은지 인지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설명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ACS 슬림 모델은 1.715인치의 너트 너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일론 기타로서는 이 넥이 상당히 이 넥 너비가 상당히 좁은 편에 속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일렉트릭을 연주하거나 어쿠스틱 기타를 쳐왔던 사람들한테는 전혀 어떤 그 진입 장벽 없이 네. 바로 이제 연주를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얼고 컷 쉐이핑 기술로 넥의 가장자리를 베벨링을 해서 좀 더 인체 공학적 그립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챔버형 실버리프 메이플 바디와 시더탑이 이제 피드백이 없어서 큰 무대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LR100의 커스텀 프리앰프 시스템으로 구동이 되죠. 개별 트랜스듀서 셋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 롤랜드 TMGR에서 그 나오는 GR 시리즈 기타 신디사이즈 직접 액세스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추럴한 어쿠스틱 사운드부터 일렉트릭 신스 사운드까지 포괄을 하는 그런 이제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펙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Show More라고 하면 여기에서 더 다양한 스펙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런 외관 좀 디테일한 외관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넥도 넥인데 어쨌든 사운드 연주감과 사운드에 대해서 저희가 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하기 전에 잠깐 쳐봤거든요. 네. 소리 되게 좋다. 달라요. 예. 네. 아예 다르고. 와 소리 고급지다. 정리정돈이 더 잘된 소리가 네. 나네요. 네 오늘 녹음하기 전에 그러면 그냥 또 맨소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기본 소리 자체도 좀 더 깔끔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거 어차피 마지막에 저희가 비교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 취향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 좋아요. EQ만 올려볼게요. 리버브 갑니다. 이야
야, 이 고딘 좋다. 밸런스가 훨씬 좋은 것 같고 그 레드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점이 운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물론 저희가 이제 프레스를 했으니까 조절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분리도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음 하나하나의 분리도 선명도가 좀 더 좋게 느껴집니다. 네, 녹음해 볼게요. 좋아요, 진짜 소리. 좋아요. 내께 소리가 어땠는지 궁금하네 갑자기. 볼게요. 아니 군더더기가 없어. 진짜 분리도가 더 좋다라는 말이 딱 와닿는. 그러니까 특히 솔로를 묻혀보니까 더 티가 나네. 그러니까요. 야, 소리 진짜 좋다. 어때? 연주감은 어때요? 내기 좁아서 확실히 어쿠스틱 기타 치는 이거는 직접 연주해보시면 좋고 레드도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진짜 그냥 어쿠스틱이네요? 되게 편해요. 이런 코드 펌을 잡는데 부담이 전혀 없죠. 그 전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딘 쓰면서 좋은 게 뭐냐면 클래식한 연주도 한번 해보죠. 진짜 편하다 손 별로 안 움직여도 돼. 그러니까 제가 고딘을 쓰면서 일단 모니터부터 하죠. 네네 좋아요. 이따 마무리할 때 멘트 하겠습니다. 네? 모니터도 안 하고 지금 모니터도 안 하고 놀고 있네. 네, 가볼게요. 저 좋다. 팝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하이가 좀 잘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그 하이가 부담스럽지 않고 딱 어디에 그 좋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좋은 것 같고, 나 빨리 저 집에 가서 고딘 다시 쳐봐야겠다. 지금 이 고딘 이 모델이 제 거랑 완전 똑같거든요. 근데 다른지 같은지 뭐 쳐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좋네요. 고딘을 치면서 늘 느꼈던 게 뭐냐면 클래식 기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녹음도 마찬가지고 라이브도 마찬가지고 1년에 몇 번 못 쳐요.
그 클래식 기타 들어가는 곡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영화라든가 네. 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칠일이 쓰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한 달이나 뭐한달 기준으로 어쿠스틱 기타 녹음을 10번 한다면은 9대 1입니다. 근데 9대 1도 없을 때도 많잖아. 9대 1도 없을 때도 있죠. 50번 한다고 하면은 1년으로 치면 한 20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사실 좀 비율이 적게 돼. 그래서 이 모든 프로듀서와 기타리스트들이 그러니까 형처럼 기타를 치는 프로듀서들 그리고 기타를 치는 기타리스트 입장에서 클래식 기타의 영역은 항상 약간 애매해요. 늘 항상 요만큼 때문에 이만큼의 비싼 기타를 사야 되나 늘 이런 고민도 있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 저렴한 걸쓸 수는 없어요. 그죠? 맞아요.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급은 이제 해놓는데 근데 반대로 또 이게 막상 작업 같은 게 이제 본인이 하는 캐파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아쉬워진다고요? 그 맞아요. 기타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큰맘 먹고 좋은 기타를 형이 이번에 맞춘 것처럼 네. 굉장히 좋은 걸 하나 그냥 맞춰놓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가격대가 개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 금액 캐파가 좀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급을 맞춰놓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클래식 기타에다가 내가 굳이 픽업까지 달아가지고 그거를 공연 때 쓰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좀 그렇게 안 하게 되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달려나온 모델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굳이 또 구멍을 뚫고 해서 특히나 그런 공방 같은 데서 맞춘 기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면 또 이게 저처럼 라이브 하는 사람은 자 녹음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그 기타만 사면 됩니다. 형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고딘이 필요가 없죠. 맞아요. 공유는 안 현실적으로 하니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고딘만큼 좋은 기타가 없는 거예요. 그쵸.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냥 딱 고딘이면 사서 끝이야. 그냥 고민이 없어서요. 그냥 고딘을 사면 뭐 다른 회사 모델에서 뭐 나왔다 한데 뭐 아니면 그 밑에서 야마하 사일런트에서 우리가 좀 나름 만족을 할수 있어요. 뭐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고딘을 사면 그냥 마음이 네, 편안해집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습니다. 마음이 정말 그리고 편안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프로듀서적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자면은, 결국엔 제가 그 기타를 봤잖아요? 그리고 이큐잉하고 리버브 넣죠? 그럼 이 소리를 결국에는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거 우리가 어차피 우리처럼 이제 쿼드를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딘 꺼내갖고, 우리 요 지금 해놓은 EQ 하나, 리버브 하나 딱 걸어놓고 친게 그냥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더 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프로듀서적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들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도 멀리 보면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굳이 더 위에를 바라볼 다 필요는 없고 없으니까, 맞아요. 밑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성비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악기들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이거는 사놓으면 그냥 평생 쓰는 거거든요. 2-300만 투자해서 평생 간다. 이러면 굉장히 굉장히 가성비 효율적인, 있는 거예요. 그쵸? 사실 그냥 정말 제대로 그 통기타인 나일론을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 이상으로 쓰려면은 거의 한500 이상은 그럼요. 줘야지 이제 뭐 그때부터 시작된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죠. 뭐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어쿠스틱 기타도 똑같잖아요. 네, 그쵸. 형 같은 경우는 아주 운 좋게 네, 샀지만 맞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D사오로 가야 되나? 맞아요. 실제로는 뭐 신품으로 사려면 지금 거의 1,500돈인데. 아니면 D사오급의 어떤 어쿠스틱 기타를 우리가 맞아요. 생각하겠죠. 뭐 산타크루즈, 네. 구덜, 거의 1,000이죠, 요새. 컬링스 그러니까 이런 것 쪽으로 좀 가야 결국에는 퀄리티 컨트롤에서 개인도 만족하고 프로듀서도 좀 만족하는 그 사운드가 쉽게 나온다.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나오는 손쉽게 거죠. 네, 나온다. 맞아요. 그거가 포커스라서 뭐 2-300만 원짜리 갖고 못 만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이 고딘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포인트가 있다. 왜냐면 맞습니다. 프로페셔널 뮤지션들한테 2-300만 원은 비싼 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오, 이거 진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오늘 슬림 너무너무 인상 깊은 사운드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코어로 갑니다. 이제 코어니까 좀더 이제 사운드가 좀 딥해지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가 돼요. 익스트림 HG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